정말 미궁으로 빠지는데. 뭘까? 도대체 시가를 피고 있었던 사람을 찾으라 그랬죠? 찾았다. 여기 있구만. Please, sir, we would ask you 잠시만요. not to leave. 떠나지 말아요. We have some questions.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Are you the police? 경찰입니까? No, we are employed by 아니요, the railway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철도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어젯밤 사라진 기차에 대한 진술을 찾고 있는데. Really? 나는 바쁩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던 것 같은데. 어젯밤 no,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나는 남부에서 바로 왔습니다. Which country? 의심할 거 없이. 네, 칠레. 칠레. 아, 이 사람 칠레 사람이구나. 더 이상 나한테 뭔가를 얘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을 추리하겠어. 이 사람 보였다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구만. 그리고 목 나비 넥타이. 스마트 글로스. 아, 이 사람 똑똑한가 보지? 그다음 이건 뭐야? 스트롱 빌드. 갑바 있어. 갑바. 갑바가 있구만. 스트롱 빌드. 몸이 좋아. 운동을 잘하나 보지? 손. 이게 뭐야? 마샬 아트? 마샬 아트? 마샬 아트가 뭐야? 모르겠어. 마샬 아트. 담배. 비싼 담배. 마샬 아트를 무술을 했나 이 사람? 어, 마셔라. 야, 무술을 했나 보다, 이 사람. 내 생각에는 당신은 칠레 사람이 아니라 멕시칸 사람인 것 같은데. 칠레? But you are Mexican. No, you're wrong. 아니요. 당신이 틀렸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걸렸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마샤라치가 어디 무술이에요? 마샤라치가 어디 무술이에요? 이 사람이 멕시칸이라는 거를 내가 증명해야 돼.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근데 멕시칸 담배를 핀다고 해서 멕시칸 시가를 핀다라고 해서 이 사람 멕시칸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멕시칸인 이유 다섯 가지 중에 하나야. 불타버린 노트. 이거는 어제 이어서 했던 거라 뭔지 잘 모르겠고 멕시칸 시가. 그리고 트레인 컴포지션은 우리가 다섯 번째 칸에 그 로빈슨의 그 열차가 있었다는 거 그거고. 디테일드 레일로드 맵. 이거는 상관없지 않나? 경마 티켓 상관없어. 그러면 멕시칸 시가로 해보죠. 멕시칸 시가를 피고 있었지 않습니까? Because of your cigars. See, cigarillos. 오, 시가에 대해서 잘 아시나? Those cigars are the Ricardo. 그런 시가는 from Mexico. 리카도 브랜드죠. 멕시코에서 온. 그거는 여기서 찾기란 불가능하지 않군요. 당신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무엇하러 왔습니까? I don't suppose that you are on vacation. 휴가를 즐기러 온 것 같진 않은데 무엇을 사러 왔습니까? 무엇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까? 나는 그냥 내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 어제 도착했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죠?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It's not my responsibility. 근데 이 사람이랑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마셔라치랑 마셔라치 장난 아니던데. 알차기 되게 잘하지 않아요? Could you tell me the name of the company? 친구분의 이름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It's not your concern. 당신이 할 바 아니지 않소? 그럼 당신의 이름을 말해 줄 수 있나요? Buenas tardes. 뭐라? Buenas tardes, Brazil. Not a very friendly man, and 굉장히 비친절하군. He said that he just arrived.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죠? 오자마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왔다 뻥치고. 일단 과제 하나 했어요. 어, 씨가 피고 있었던 사람 찾아냈죠? 어, 하나 사라졌지. 과제 하나 했고. 그러면은 이거 돼야 되는데. 던캐스터. 여기가 지금 던캐스터죠. 던캐스터의 좀 주변에서 디테일한 실마리들을 좀 찾아보자. 기항역에 와있는 김에 멕시칸 거부를 한 명 찾아냈고. 여기 뭐가 있나?
사실 여긴 다 한번 조사했었거든요?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 그렇지! 텔레그래프가 가능하게 됐어. 전보를 칠 수 있죠? 마이크로프트 셜록 홈즈의 형. 잠시 후. 나는 마이크로프트한테 WEA 석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좀 얘기를 했대. 여기 응답이 왔네.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 회사는 두 개의 회사가 연결돼 있대. 어, 칠리안 이 사람이랑 멕시칸 이 사람이 둘이서 같이 WEA 이 광산을 샀대요. 멕시칸이었던 카라칼. 아까 그 사람이 카라칼 아니야? 이름을 말을 안 하던데. 이 사람은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 이 종이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뭐 한 사람이 멕시칸인가봐요. 그런데 칠리안 그룹이 인플루언셜 커넥션. 뭔가 이 광산을 다루는데 문 결론 같은 거를 냈다는데? 뭐야? 그러니까 두 회사가 같이 그거를 샀다가 한 회사가 처음에는 뭐 처음에 설립만 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실제로 칠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원조하고 경영하고 이랬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생각을 정리해야 돼. 그렇다면 던캐스터에 있었던 멕시칸 이 사람이랑 이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멕시칸은 화가 났다. 왜? 멕시칸 카라카를 컴퍼니. 그렇지, 이 사람은 지금 칠레 쪽이랑 대립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칠레 쪽에서는 WEA 석탄 회사를 구입하는데 페이버, 약간 호의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칸 사람들은 주로 판매를 했다? 컨트랙트를 세일했다. 멕시칸이 처음 제시했다가 날치기 당한 듯?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면 지금 멕시칸이 화가 났구만. 잠깐만, 잠깐만. 실마리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연결해보죠. 특별한 트랜스포트 던, 어, 그렇지. 이거 연결해보자. 안 돼, 안 돼. 실마리들은 언제나 다 연결을 해봐야 돼. 어, 됐다! 뽀록이죠? 좋아. 노 그루찌. 그루찌가 무슨 단어예요? GRUDGE. 멕시칸은 열었대요. 안 열었다는데? 그루찌를 안 열었대. GRUDGE. 이게 뭐지? 칠리안을 대상으로 그루찌를 안 열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 멕시칸은 매우 화가 났다. 풀 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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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뜻은 없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용어 같은데? 원한! 아, 원한, 원한. 이거겠지. 멕시칸은 화가 났겠지. 날치기 당했는데. 좋아. 멕시칸이 칠리언, 칠레 사람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칠레 사람의 무언가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세계사를 잘 몰라서 멕시칸이랑 칠레랑 어디 지역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봅시다. 일단 던캐스터를 좀 더 조사해봐야겠죠? 여기가 지금 던캐스터지? 여기 써있죠? 던캐스터. 일단 여기 지역을 조금 더 조사해봅시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더 있을 거야. 웨이팅 홀. 가보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왔던 덴데? 아, 공포영화 그루찌가 이 단어구나. 어, 그런가 봐요. 원한이라는 뜻인가 봐요.
단서가 뭐 더 없나? 어, 찾았다. 포스탈 백. Railway post bags. 아우. 낚시. 어? 이건 처음 보는데? 정류장 역무원의 가방. This post bag belongs to the station master. 어? 뒤져보자. 변호사로 변호사한테 보낼 편지? 편지. 무슨 내용이야? 코엘 애드보케이트 에이전시 메인로드 런던. 인 리플레이. 당신의 최근 경고에 대답하여 나는 어슈어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뭘? 아이쉘순 언어. 나는 곧 명예로움. 올 오브 더 최근 인스탈먼트. 최근에 발생한 이런 거? I need to pay. 난 돈을 내야 됩니다. 내 부채 때문에? 돈? 돈에 얽혀있는데? 돈 받고 거짓 진술한 거 아냐? 하나 편지 또 있어. 부인한테. The station master appears to have found himself in some financial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해. 어, my darling. I ask you to 날 이 시간 날 믿기를 믿어주기를 바래. 난 충분한 돈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게 될 거야? Repay the house 모기지 아니야, 모기지? 이 사람 집을 렌트를 했는데 그런 거 같다. 돈이 없었네. 돈 받고 뭐 한 거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 던캐스터 마스터. 돈을 받았다. 역무원이 돈을 받았어. 돈을 받은 거랑 뭐가 상관 있지? 던캐스터 지역의 텔레그램 전보랑 관련 있겠지. 그렇지! 이거야. 전보랑 관련이 있었지. 그렇지. 그러면 정류장 지역을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겠지.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났다고 거짓말을 했겠지. 돈 받고. 계속 연결되는 거 없나? 이거 없고. 이 네 개의 단서는 아직은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럼 저 역무원한테 물어보러 가자. 우리 또 삼자대면을 바로바로 해줘야죠. 당신. 아이고! 미안합니다. 창모드라. 당신. 돈 받았구만! You'll find nothing interesting here, I'm afraid. 어, 말 안 해. 야, 당당하다. 먹고 배짱이네. 일단 우리 태스크를 확인합시다. 과제가 달성이 됐군요. 아까 6개, 7개였는데 4개로 줄었죠? 맨 위에 있는 거는 가장 큰 과제여가지고 밑에 거부터 해결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더 사이드 레일로드 브랜치. 어, 에바샴에 한번 가야겠네.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브릿지가 체스터필드랑 에바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정류장에 이 지역에 이 지역을 이끄는 곳. 일단은 에바샴에 갑시다. 에바샴에 뭐 하나 조사할 게 있었죠? 오늘 이거 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점 재밌어지네,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적응 안 돼서. 인터페이스만 적응되니까, 너무 재밌네. 뭐, 영어 단어야 뭐, 좀 압박이지만. 우리가 이 정류장에서 해야 할 일은, 더 사이드 레일로드 브랜치를 찾는 거예요. 사이드 레일로드 브랜치? 사이드 레일로드 브랜치? 사이드 레일로드 브랜치라.
사실 영어를 번역하는 것도 재미 아닌가요? 영어를 번역하는 게 재밌어요? 한글이었으면 좀 편하게 했었겠지.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지. 영어로 되는 게임을 한다는 건. 레일로드 여기지. 레일로드 브랜치. Railway sleepers. Nothing unusual. 레일로드 브랜치를 조사한다. 이렇게 추리력 모드가 되면은 무슨 공포 게임의 한 장면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네 뒤에 그 소녀가 보이나? 그 소녀가 아까부터 울고 있던데. 창문에서부터 쳐다보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나?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할아버지야! 미안해요. 여러분도 저희 어설픈 공포 공작에 놀아나는 건 아니겠죠? 어허. 레일로드 브랜치. 브랜치를 어떻게 가지? 아, 이건가? 브랜치. 가지. 웬 개소리? 멍멍거렸죠. 어! 문이 있어. 어? 내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여기 문이 있었어. 이거 같다. 레일로드 브랜치가. 여기네! 이게 뭐야? 뭐가 있어? 리마인즈 빌딩. There was a building here not so long 여기 빌딩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네, 홈즈. 왜 여기에 있는 걸 부셨지? It is most odd. 왜 부셨을까?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었나 봐요. 오두막 같은 게 있었는데 부시는 적이네. 이건 뭐지? 레일로드 브랜치.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어? 육간바리. 바퀴의 흔적. 무거운 자동차가 지나갔던 흔적. 무거운 자동차의 흔적. Traces. Let's take a closer look. 가까이 있는 것 같구만. 가까이서 보자. 재볼까요? 길이? 6피트 7인치. 지난번에 한번 봤죠.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발자국 깊이 났죠. These traces are relatively fresh. 굉장히 신선해. 최근에 생긴 게 틀림없어. The traces found at the disassembled shed near Evesham and at the lake were from the same vehicle. 좋았어. 자, 됐죠? 이거 이렇게 증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증거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책 표시라든지 이런 다이얼로그 표시가 있죠. 이런 다이얼로그 표시가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지. 그러면은 일단 영무원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차 뒤에 보면은 지도 같은 거 있거든? 거기 한번 열어보자. 당신 에바샴 맞지? 대화가 된다. Disassembled warehouse. 정리되지 않은 창고는 왜 그런 겁니까? It appears that there was a small warehouse. 작은 창고가 역 주변에 발견이 되던데. Why is that?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부서진 거죠? It was burgled overnight about 2 weeks ago.
The police have already started their investigation, but I doubt that they'll find anything.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나 보지? Nothing of value. 특별한 건 없었는데. Standby rails and some spare railway parts. 스페어 레일로드 부품 같은 게 있었대. Why would anyone want to? See you later. 부품 같은 게 있었다는데? 새로운 뉴런이 생겼네요. 이 뉴런을 조사하기 전에 잠깐 이 뒤에 한 번 더 열어보고. 라즈 자르파치.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윈도우화 시켜서 게임을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 아까 홍수로 잠겨져 있는 해안가에서 발견한 라벨인데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라스 자파르. 이 라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 뉴스에 나왔었나? 레일로드. 첫 번째 전기 레일로드 오픈? My search should be focused upon the name. 이거 아니야. 라스 자르파스. 찾아보죠. 라스 자르파스. 라스 자르파스. 라스 자르파스. 라스 자르파스. 없나? 없어. 없고 신문에는 없어요. 그러면 백과사전을 뒤져봐야겠죠? 잭 더 리퍼도 나올 수 있죠. 라스 자르파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라스 자르파스. 여기 있다. 찾았구만. 더 라스 자르파스 바지선? 바지는 무거운 재화의 리더였다? 아, 무거운 물건을 날르는 그런 회사의 선두주자였나봐요. 멕시칸 컨설티움에 소속되어 있대요. 카라칼! 이 사람 거구만. 맞네. 카라칼. 아까 그 사람 멕시칸이었었죠? 쉬핑, 그리고 광산, 그리고 전기. 이거 세 가지 회사였구만. 여기 있구만.